예, 그 변경은 아시겠죠, 그죠?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386쪽. 386쪽에, 예, 그 위에 내용을 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1번, 그 방법이 크게 세 가지죠, 그죠? 소급법. 그리고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 그 2번에 나와 있는 단기 일괄 처리법 하는 거는 이제 오류 수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계 변경에서는 두 가지죠, 그죠? 소급법과 전진법. 아래 정책의 변경이 나와 있죠. 그 정책의 변경이라 하는 것은 가운데 박스를 한번 보세요.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정당한 사유. 1번,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다. 그 말이 바로 법이 개정된다. 이 말이죠. 그죠? 법이 개정되는 경우다. 그 말이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 상태나 재무 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죠?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 요게 바로 정당한 사유. 요거는 예, 정당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보다 신뢰성이 있다. 보다 목적 적합하다는 것은 요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죠? 법이 개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증할 필요 없고 이거는 기업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래 2번 회계 정책 변경의 예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유형 자산의 측정 모형의 변경이다. 그 내용이 바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이다. 그죠? 바로 이거잖아. 그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재평가에서 원가 모형. 다음, 이번에 두 번째, 그 투자 부동산의 측정 모형, 이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시가잖아. 그죠? 그냥 시가. 결국 같은 모양이니까, 예, 원가와 시가 차이점이다. 그죠? 예, 우리가 원가와 시가의 변경, 요걸 다시 보면 원가와 시가란 말입니다. 예, 시가. 결국 2번도 같은 말이고, 3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의 변경이다. 그죠? 그게 바로 선입에서 평균법. 바로 이거잖아. 그죠?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 또는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 요렇게 변경하는 거. 아래 박서.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을 보지 아니한다. 그네 가지가 나와 있죠. 1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또는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 그죠? 예, 우리가 변경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내가 선택했죠. 처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죠? 정액법을 할 건지 정률법을 할 건지 연수학유법을 할 건지 오늘 선택은 자유인데 요래 선택했다가 이걸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게 변경이다. 내가 어느 방법을 선택했다가 요걸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또는 세모에서 동그라미 이게 변경이죠. 그죠? 그런데 그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는 거는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어떤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변경이 아니고 최초 뭐죠? 선택하는 요 과정이잖아. 그죠? 요걸 말합니다. 요거 요거죠. 예. 처음으로 내가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선택했다가 병행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보세요. 그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어느 방법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는 이거지. 병행이 아니죠. 그죠? 예. 그 1번 다시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다. 그죠? 이런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아니다. 그게 시험에 두번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게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두 번, 답이 두번 나왔죠, 이게. 예. 다음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그죠? 즉 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금액 자체가 이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이거잖아. 그죠? 처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지 변경이 아니죠. 이해되죠? 그죠? 예, 요거는 정책 변경이 아니라 이겁니다. 다음 3번 중요성 판단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금액이 크다 적다 이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성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이 중요성 하는 것은 질적 중요성이 있고 예, 양적 중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말이야. 금액이 크다 적다. 예? 금액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 적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 금액이 크다 적다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주관적 판단이죠. 그죠? 우리 기업에서는 1억이 크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대기업에서는 적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건 주관적 판단이니까 아무튼 중요성 나오거나 금액이 크다 이런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개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질적 중요성 하는 건데 우리가 회계상 나오면 대부분 이겁니다. 요 나중에 제가 이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주로 이거다. 금액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중요성 판단에 따라서 국제 회계 기준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금액이 커지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동안 안 하다가 처음 하는 거죠. 그죠? 그 요거는 처음 선택하는 거지 변경이 아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예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회사를 이제 처음 설립했습니다.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나서 이제 거래처에다가 처음 이제 거래처 그죠? 개발하면서 한 10만 원씩 팔았습니다. 돈 물건을 갖다가 팔고 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2% 대손을 예상한다. 이 해야 되잖아. 그죠? 원칙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예상하는데 금액이 적잖아. 그죠? 10만 원에서 돈 회수분을 내야 돈 2천 원입니다. 이런 건 안 하겠죠, 장부에. 그죠? 이런 거는 예, 번거롭습니다. 그죠? 안 하다가 이제 거래처가 많아지고 금액이 이 자체가 막 1억이나 10억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법에 따라서 비용 떨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대손 예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금액이 안 커서 요걸 안 하다가 금액이 커져서 대손을 예상한다. 이런 거는 이제 처음 하는 거지. 변경이 아니잖아. 그죠? 예. 다음에 내려가서 네 번째. 그 네 번째는 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정책에서 인정된 회계 정책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또는 인정하는 방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지 않는 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인정하는 방법에서 또 다른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크게 네 가지 있죠. 그죠? 요거는 법에서 인정 안 하는 방법. 법에서 인정 안 하는 거 하다가 요래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할 때 요 방법 중에서 인정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뭐죠? 후입선출법. 그죠? 그러니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 후입으로 하다가 선입했다. 그죠? 그러면은 법에서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잘못했잖아. 그죠? 틀리게 하다가 고쳤다.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오류 수정. 그죠? 틀리게 하다가 고쳤으니까 오류. 오류를 고쳤다. 그죠? 이거는 뭐죠? 정확히 하다가 틀리게 했다. 이거는 오류가 발생됐다. 오류 발생이다 이러죠. 그죠? 오류가. 이거는 틀리게 하다가 또 틀리게 했다. 그죠? 오류가 계속되는 거죠. 계속 오류. 계속 오류다. 그죠? 이거는 정확히 하는 어느 방법에서 바로 이거죠. 그죠? 다른 방법으로 변경. 이게 뭐죠? 회계 변경. 이거는 변경이죠. 오류와 변경은 다르다. 그죠? 예. 오류라는 거는 틀리게 하다가 옳게 하는 거, 옳게 하다가 틀리게 한 거, 이런 걸 오류라 이랍니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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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죠?
변경. 그죠? 예. 그래서 오류와 변경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4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정책에서. 그러니 아는 정책이라 그래서 틀리게 하다가. 그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은 오류를 뭐 했다? 수정. 오류 수정한 거지. 변경이 아니죠.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네 가지 경우 이해되죠? 그죠? 아, 이런 경우는 변경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고. 아래 내려가 봅니다. 예, 그 이제 3번. 회계 정책 변경의 회계 처리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그랬죠? 소급 적용. 그죠? 그래서 요 정책의 변경은 처음부터 전부 수정해야 된다. 소급법. 그죠? 소급법이다. 그런데, 그럼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요 선입선출법을 해왔는데 그동안 한 20년 해왔다.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부터 선입선출법을 해오다가 이걸 평균법으로 이제 바꾼다. 그죠? 그러면은 20년치를 다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럼 20년치 다 바꾼다면은 너무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3년치만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금년하고 관련 있는 요 3년분만 변경하면 된다. 그냥 참고로 놓으세요. 예, 3년 이상 되는 거는 3년 정도만 변경하면 됩니다. 예, 3년치. 그리고 올해 변경한다면 작년하고 그전해. 알겠죠? 예, 올해가 만약에 2014년이잖아. 그죠? 이때 변경을 한다면 2013년하고 12년까지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알겠죠? 요렇게. 3년분만. 그 말을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비교 표시되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런 과거기한의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금액과, 그죠?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정책이 처음부터 정된 것처럼 조정한다. 이 말이 바로 3년치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교 표시하는 게 최소 3년분만 한다. 알았죠? 예. 아래 내려가서 추정의 변경. 그 추정의 변경은 오른쪽, 주의하는 게 있죠. 그죠? 박스. 예, 그 박스에 보면은 회계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가 나와 있죠. 1번, 대손율. 그죠? 몇 프로 이런 거잖아. 그죠? 자산의 진부와 구식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시가, 강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강가상각의 방법, 증액법, 연수합계법, 품질보증의무하면 AS, 이런 거구나. 그죠? 이런 게 추정의 변경이다. 아래 내려가서 그 추정의 변경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오류 수정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거는 서로 전혀 다르다. 그죠? 변경과 오류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건 오류고, 이런 건 변경이랍니다. 예, 그래서 변경과 오류는 구분해야 된다. 그죠? 예, 변경과 오류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요 취득 시에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추정했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내용 연수가 8년이었다. 이 변경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이 5년은 이때는 이게 정확했었죠. 그 당시에는. 요게 5년이 정확했는데 요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요게 8년으로 바뀐 이런 거는 말하죠. 변경이라는 겁니다. 변경. 그런데 요거 5년을 내가 추정할 때 이걸 잘못했죠. 그 당시에. 실제는 이게 7년이었는데 5년을 잘못, 이거는 말하죠. 오류죠. 오류. 그 오류와 변경은 다릅니다. 예,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게 간혹 문제 나옵니다. 오류와 변경은 유사한 면은 있지만은, 이건 전혀 다르다. 그걸 이해하시고, 예. 다음 아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그 측정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원가와 시가 우리가 측정이라 하거든요. 예. 원가로 측정했다. 시가로 측정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측정 기준이라는 건 요걸 말합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그럼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뭐의 변경이죠? 정책의 변경이라 그 말입니다. 예. 다음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 물어보자. 추정의 변경을 본다. 아시겠죠? 이게 여기 이제 예가 없는 거 있잖아. 그죠? 이런 없는 예. 예를 들면은 뭐 대비 이런 겁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기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거. 예, 이런 오류는 이게 추정인지 정책인지 구분하기가 곤란한 걸 물어본다.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을 본다는 거는 이걸 하지 말고 뭘 하자. 전진법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 내려갑니다. 추정 변경의 회계 처리. 동그라미 1번.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면은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즉 말해서 단기와 단기 이후 이 말이죠. 그죠? 발생했다는 게 바로 단기를 말합니다. 그죠? 단기와 내년, 올해와 내년, 그다음 그죠? 차년도. 그 단기와 이후 이걸 무슨 법?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예. 다음에 예, 뒤로 가서 그 마지막 기본 문제 1번 하나 하고 이제 예, 오류 수정으로 넘어갑시다. 1번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문제는 취득 원가 600만 원에 샀다. 잔존 가치는 없다 그랬네. 그죠? 잔존 가치는 제로. 내용 연수는 20년. 이래 샀다가 증액법으로 상가하고 있다. 그죠? 증액법.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10년 후에 수리하고 나서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묻고 있죠. 예. 그거는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600만 원인데 20년으로 나누어 주면 1년에 얼마죠? 1년에 30만 원. 몇 년이 지났죠? 10년. 10년. 예. 그럼 감가 누계가 얼마죠? 300만 원. 300만 원 빼고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빼고. 그죠? 예? 예. 그렇죠? 300만 원 빼고 10년 뺐다. 그죠? 예. 그럼 또 읽어 보세요. 이번에 금년 초에 기계를 대폭적으로 수선하고 수선비 180만을 지급했다. 이 수선으로 인하여 기계의 수명이 5년이 연장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선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플러스 이런 지출을 우리가 무슨 지출을 하죠?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180만원 더하고 또 이 수선으로 인하여 기계의 수명이 5년이 연장되었다 그랬네. 그죠? 5년이 늘어났다. 5년 플러스. 그럼 이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뭐 간단하니 그죠? 예. 자,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죠? 빼고 더하면 되겠죠? 예, 480만 원. 잔존 가치는 없다 그랬고. 새로운 내용서는 몇 년이죠? 예, 15년. 그럼 나눠주면 되죠? 480만 원 나누기 15, 얼마 나옵니까? 예, 정답 32만 원. 그죠? 이렇게. 답이죠, 그죠? 예. 감가 상각비는 32만 원이다. 아시겠죠? 예, 이게 회계 변경. 뭐, 변경에 대해서,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럼 이제 다음 오류 수정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자, 다시 보세요. 자산. 자산에서 우리 했던 거,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했잖아. 그죠? 요게 자산이잖아. 그죠? 우리 자산에서 공부했었고, 요 자산이 끝나고 부채,
부채에서는 이제 사채, 충당 부채에서죠. 지난 시간에 자본의 분리 했죠, 그죠? 예. 그리고 했던 게 뭐죠? 수입 비용 했죠, 그죠? 하고 나서 지금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정규 과정이고, 요게 이제 말하면 우리가 책임이라는 부록이라 이 말입니다. 회계 변경. 다음 뭐가 있었죠? 오류 수저.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재무제표. 이렇게. 재무제표.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발언표. 그죠? 지금 요거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인데 지금 요거 했고, 요거 오류 수정, 그죠? 요거 오류 수정이다. 오류가 뭐죠?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 틀린 걸 고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죠? 이제 오류 수정하는 거는 우리가 틀린 걸 고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예, 그거 뭐 뭘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오류를 수정한다. 자, 보세요. 예를 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처음에 예, 첫째 예, 붕괴상 오류가 있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예로 보는 게 더 쉬우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예.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 붕괴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죠? 차변에?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이건 비용이 생긴 차변에 뭐죠? 잡비 대변에? 이렇게 붕괴했죠. 그죠? 붕괴. 예. 맞습니까? 예? 틀렸잖아요. 100원 할 걸 80원.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오류. 이런 게 오류. 붕괴상 오류. 알겠죠? 예. 그 여기 오류가 생겼다. 그죠? 100원 할 걸 80원 했습니다. 오류 생겼죠? 오류가 생겼다. 그럼 수정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우리 여기서 수정하는 걸 갖다가 이래 줄 거고 하는 게 아니고, 붕괴상 오류라 그랬잖아. 그죠? 그 붕괴상 오류를 수정한다면은 20원 더 하면 되죠? 그 차변은 뭐하죠? 잡비. 그렇죠. 예, 20원. 대변에? 예, 현금 20원. 이렇게 수정하잖아. 그죠? 예, 예.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정하는데, 요 수정은 이 오류를 우리는 원래 발생했을 때, 단기분 오류일 때. 원래 오류를 원래 내가 수정할 때 이래 합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 작년 거였다. 작년. 작년에. 그 작년 오류를 원래 발견했죠. 그죠? 정말에서 작년이니까 정기분입니다. 그죠? 이게 정기분 오류라면은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요 잡비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느냐?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정기 오류가 생겼는데 이걸 수정, 작년 오류를 말하죠. 그죠? 수정 손실 요 항목으로 하자 요래 정했습니다. 다시 시작. 정기 오류 수정 손실 한 번 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20원. 대변은 뭐하죠? 현금 20원. 그래 합니다. 알겠죠? 오류 수정하는 방법이. 그 문제에서 그러면 이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단기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원래 오류니까 장부가 마감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죠. 마감되기 전이잖아. 그죠? 이거는 마감이 끝났다는 말이잖아. 그죠? 작년도 그렇게니까. 이거는 마감 후다. 다른 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감 전 오류를 발견했다. 마감 후 오류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바꾸어서 단기분을 만기 전, 정기분은 만기 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예. 또 하나, 이번에 세 번째는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다. 제가 조금 전에 중대하다 할 말 했죠. 그죠? 회계에서 중대하다는 것은 금액이 크다. 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 이게 이 오류가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예를 들어서 20억. 그럼 20억이면 금액이 크잖아. 그죠? 금액이 큰 걸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비용 뜰 수 없잖아. 그죠? 예. 이럴 때는 뭐라느냐? 정기 2월 잉여금. 정말에서 작년에 이 비용만큼
이익이 커져 있었잖아요. 커져. 그죠? 비용을 많이 떨어서니까 이익이 커져 있는데 그 이익을 줄여야 됩니다. 클 때는 이걸 뭐라느냐? 정기에서 넘어왔던 2월 잉여금. 정기월 잉여금에서 이렇게 수정해 버립니다. 대변에 현금 20원.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대한 오류일 때는 비용, 이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잡비도 비용이고 이것도 비용이지만은 이거는 이 계정은 무슨 계정이죠? 자본이잖아. 잉여금 하면 자본. 그 자본에서 줄여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커지잖아. 그죠? 그 커진 이익을 줄여버려야 되잖아요. 왜? 잘못해서 비용을 많이 떨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비용을 적게 떨었으니까, 비용을 적게 떨다 보니까 이익이 커져 있잖아, 그죠? 그 이익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기월 잉여금. 이래죠,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요 말들이 당연히 주어집니다. 알겠죠? 아, 단기분 오류다, 정기분 오류다, 중대한 오류, 요 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걸 오류를 수정할 방법이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다, 그죠?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만약에 한번 생각, 요걸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잡비 120원, 현금 120원 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잡비를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을 했다면은 요 분계가 뭐가 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지. 그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시작. 현금 20원, 대변에 잡비 20원. 요 경우에는 시작. 현금 20원, 대변에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라 합니다. 이익. 이익이라 합니다. 이익.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 경우에는 차변의 현금인데 대변에 갈 때는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라 해요. 이익. 이익. 요 경우는 그대로 그죠? 현금 20원, 정기월 잉여금 20원. 알겠죠? 그대로 요것만 바뀌어요. 요거. 손실이 뭐로 바뀐다? 이익으로. 막 그런 거 한 번 정도 들어놓으세요. 예, 그냥 요것. 아, 분계상으로는 요거다. 그죠? 예, 알았고. 예, 그 다음, 요, 분계상 오류에서, 예,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 보세요. 예, 이번에는 상품을,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예, 이 경우에,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경우에, 요렇게 첫 번째. 이것을 예, 분계를 이걸 장부상 누락했다. 이걸 장부에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장부에 기장을 갖다가 누락했다. 알겠죠? 기장 누락이죠, 그죠? 기장 누락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품은 반영을 수정했다. 상품은 수정되고 외상거래만 누락된 경우 예, 이렇게 두 가지 그죠? 예,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이걸 우리가 장부상에 누락했다 그죠? 장부상에 누락한 경우 요거는 첫 번째 장부상에 누락한 경우 기장 누락입니다. 자,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분계하면 어떻게 하죠? 차변은 뭐죠? 분계하면은 상품 100원 대변은 뭐가 되죠? 예, 외상 매입금 100원이죠. 이런 원래 분계가 되어서 장부에 기장됐겠죠. 그 기장돼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답니다. 누락. 예. 상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요거는 부채죠. 부채. 요거 자산 부채입니다. 그죠?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커졌습니까?
누락되었으니까 적어졌지. 그죠? 과, 소 적어졌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어떻게 됐죠? 부채가 빠졌으니까 이것도 작아졌죠? 부채도 감소됐죠? 자, 그럼 자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상품을 외상 매입했으니까 이런 자산을 빠뜨려 버렸으니까 가소됐다, 그죠? 부채도 누락했으니까 부채 작아졌죠? 자본은?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여기에 자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에 부채가 들어가죠. 여기에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 경우에 자 자산이 적어졌습니다. 이게 적어져 실제보다 10원 할 걸 만약에 1원을 누락했습니다. 9원 됐다, 그죠? 요 부채도 1원이 줄어들었으면 2원 됐죠. 이거는 변동이 없죠. 똑같이 줄어들었으니까. 차대변에 이거는 그대로다, 그죠? 자본은 불변. 물론 이익도 불변입니다. 알겠죠? 이게 동시에 똑같이 적어져. 이건 아무 영향이 없잖아. 이게 동시에 커져버리도 마찬가지지. 11원, 요게 4원 되면 이것은 7원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물론 이익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 알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도 작아졌다, 그죠? 이게 동시에 작아져버리면 이건 아무 변동이 없다, 알겠죠? 그죠? 예, 이런 경우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상품은 수정되고 외상거래만 누락됐다. 즉, 이 말은 요 상품은 수정됐답니다. 요거는 그러면 오류가 없다, 그죠? 이거는 수정이 되었답니다. 상품은 수정되었으니 이건 오류가 없고, 그러니 자산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 그죠? 자산이라는 상품은 변동이 없다, 불변이고, 요것만 누락되었답니다. 외상 매입금은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누락되었어요. 부채가 적어졌죠? 과소. 과소. 예.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자산은 수정되었으니까 오류가 없고, 불변이고 요것만 작아졌다. 그럼 자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이 부채가 적어져 버렸다. 그죠? 2원으로. 이건 어떻게 되죠? 8원 되잖아. 자본은 커집니다. 그죠? 예. 이때는 자본은 커진다. 알겠죠? 그럼 부채가 작아졌으면 자본이 클 수 있고 물론 이익도 커질 수 있죠. 그죠? 부채가 적어졌으니까, 그죠? 이익이 커져버립니다. 요 경우.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 말하자면은, 예. 요런 거는 숫자상 오류. 요거는 계정 과목상 오류. 그죠? 요런 오류가 있다. 요런 오류. 그, 이제 이 오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문제를 만들면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뭐, 잡비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품, 요거 잡비를 현금 지급했는데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외상했다든가 이렇게 오류, 이게 좀 오류인데 기본적인 오류 유형만 아세요. 예, 요런 오류의 유형이 있다, 그죠? 요 1번, 2번, 첫 번째, 하나, 붕괴상 오류. 요건 이해된다, 그죠? 예, 알았고. 요게 붕괴상 오류입니다. 자, 이제 요거 이해되었으면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예, 요거 하고 다음 두 번째. 요 경우 비슷한데 우리 앞에서 상품 계정 했습니다. 상품 계정. 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 상품 계정. 요 상품 T 계정 기억납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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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죠?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두 개. 예, 여기 뭐 들어가죠? 예? 예, 기초. 그 다음 뭐였죠? 매입. 여기는, 그렇죠. 매출 원가. 여기는 뭐죠? 기말 재고. 그죠? 요게 같다.
요런 게 하나 있었고, 요거 대신에 매출 나오는 게 있었죠. 예. 그럼 여기 뭐 들어가죠? 기초, 매입, 이제 매출, 350, 기말 재고는 그대로 200이라고 보면은, 이때는 여기 뭐 생기죠? 250원. 이거 다 기억나죠? 그죠? 우리 상품할 때 했잖아. 그죠? 자, 내나, 요거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보세요. 요거하고, 같은 모양인데 보세요. 여기서, 자, 이게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요게 커지면, 이거는 적어지겠지. 그죠?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죠. 이게 커지면 이거는 다시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지면 한쪽이 합계가 500인데 이게 만약 400대면 이거는 100대야 되잖아. 적어지죠.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는 이익은 자 이게 커져버리 이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요게 일정할 때 요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버리죠. 알겠죠? 예, 그래서 같은 면이 있으면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집니다. 당연하잖아. 그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겠지. 요게 커지면 요것도 작아지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적어지고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고 즉 말해서 같은 면끼리는 반대가 되잖아. 차변끼리는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고 즉 말해서 같은 변 차변 차변에 있는 것끼리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뭐가 되죠? 적어지죠. 반대. 그죠? 다른 변 차변과 대변에 있는 걸 비교하면 다른 변에 있는 거는 차변이 커지면 대변도 커지죠. 요거는 비례. 그죠? 예. 같은 면에 있으니까, 이거 같이 대변이 있잖아. 그죠?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반대가 되고, 다른 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는 서로, 그죠? 한쪽이 커지면 이것도 커진다. 그죠? 예,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그러면 이때, 요 자주 나오는 이 말입니다. 기말이 커지면은, 이 기말이 커진 결과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고 같은 면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또 하나 여기서 또 생각해 보세요.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예? 예. 그럼 자 요금액이 커지마 요거는 요게 커지마 요거 커지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적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기초가 만약에 커져버린다. 기초가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되고? 예. 작아지겠죠? 예. 요거. 알겠죠? 그죠? 결국은 이거다. 그죠? 아, 같은 면끼리는 크기 한쪽이 크면 한쪽은 적어지고 다른 면끼리는 서로 한쪽이 크면 한쪽도 커진다. 그죠? 예.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요게 모양 하나. 그 이제 우리 오류 수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 모양, 저기 숫자상 오류하고 두 번째 보면은 붕괴, 계정과목 오류하고 이런 무역. 우리가 오류라는 거는 틀린 겁니다. 그죠? 이 틀린 거라는 거는 많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모양이 아, 요런 모양 하나, 요런 모양 하나. 여기 시험에 요래 나오는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번에는, 자,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이 말은 뭐,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 자동 조정 오류가 뭐냐? 말도 그대로입니다. 자동으로 수정되는 걸 말한다. 그죠? 예, 요거 이제 자동 조정 오류 하는데, 보세요. 뭐냐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예, 2001년도에 예?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100원이 커졌다 그죠? 커졌다면은 이걸 우리가 장부상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으로 가면은 자동적으로 100원이 적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 즉, 1년도에 100원이 커졌습니다. 커져서 우리가 수정을 안 해도, 우리가 몰랐다, 그죠? 몰라도 자동적으로 다음에 넘어가면 이게 적어져 버립니다. 그 만약에 1년도에 100원이 작았다면은 2년도 봐서는 뭐가 되죠? 커져버리겠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자동 조정 오르라 이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기말 재고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말이. 기말 넘어가잖아. 그죠? 기말이 넘으면 뭐가 되죠? 기초가 되잖아. 그걸 말합니다. 기말이 넘어가면 기초가 되겠죠. 그죠? 기말과 기초는 반대 있잖아. 반대. 그죠? 그 기말과 기초는 이건 좌변이 대변이 있잖아. 그죠? 기말과 기초는 반대편이 있다 보니까 요게 반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 1년도에 커졌다면은 그다음에는 적어져 버린다. 그죠? 그래서 요런 오류가 뭐냐? 기말 재고의 오류구나. 아, 기말 재고 오류구나. 기말 재고액의 오류를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그죠? 왜? 기말이 다음에는 넘어가면은 기초가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오류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오류는 가만히 보면은 1년도에는 100원이 커졌고 2년도에 와서는 100원이 적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1년과 2년 전체로 봐서는 오류가 뭐 돼버리죠? 상쇄돼 버리잖아. 그죠? 제로. 그죠? 요런 오류를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합니다. 여기는 한번 커졌다가 그 다음에 적어져 버리니까 결국 2년도, 2개 연도를 합한 오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자동 조정 오류. 예. 그럼 요런 이제 자동 조정 오류인데 실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볼게 보세요. 만약에 1년도에 예를 들어 봅니다. 기말 재고가 커졌답니다. 기말이 실제보다 기말이 커졌다. 기말이 커지면은 요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되죠? 방금 했잖아요.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요 기말이 커지면 요거 커지잖아. 그죠? 이익이 커집니다. 이건 알겠죠? 그죠?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요 기말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기초가 되겠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대로 커져서 넘어가니까 그대로 커져가 넘어가죠. 자, 요 기초가 2년도에 와서는 기초가 커져버렸습니다. 그죠? 기초가 커지니까 요게 커지니까 요 금액이 커지면 요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 이익은 작아지는 현상. 그래서 한번 커졌다가 다 뭐 돼버리죠? 작아져 버리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자동 조정 오류. 예. 그래서 기말이 커진 요 말하자면은 요 기말이 커졌습니다. 그죠? 요게 커진 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게는 커졌다가 다음에 가서는 뭐 되죠? 작아져 버리죠. 요런 현상을 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자동 조정 오류. 요게 커졌다면은 커졌다가 다음에 가서 적어져 버린다. 그죠? 왜? 요게 넘어가면 뭐가 되니까? 기초가 되니까. 그죠? 요런 오류. 이거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자, 여기서, 예, 요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익이 커졌다. 그죠? 이익이 커지면은, 요 이익이 커졌다면은 그해 기말 잉여금이 어떻게 될까요? 예? 기말 잉여금은 커지겠지 뭐. 그죠? 요 이익이 기말 잉여금이 되니까 이것도 커지겠죠. 그죠? 커집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요게 넘어와서 이익이 작아졌다. 이익이 작아졌으면은 기말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지. 그죠? 요 기말 잉여금은 적어집니다. 그거 알겠죠? 자, 보세요. 요 기말 잉여금은 다음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기말이니까. 요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기초 잉여금이지.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은 기초 잉여금이 됩니다. 그럼 기말이 커져서 넘어가니까 기초도 커져 넘어갔죠?
자, 마지막. 기초잉여금이 커지니까 요 기초가 2년도에 기초잉여금이 커지면은 그해 기말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커지면. 자, 보세요. 기초가 커지면은 요게 커지면 요거 어떻게? 커지죠. 다른 변이 있으니까. 같은 변은 반대 현상. 다른 변은 커지면 커진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기초가 커지면 기말도 커지겠죠. 그죠? 자, 여기 와서 그러면은 요 기말이 커지니까 요 기말 이념도 커졌네. 그죠? 그런데 2년도 와서 기말 이념은 보세요. 여기 와서는 적어졌고 여기 와서는 커졌죠. 그죠? 요래 내려와서는 적어졌고 기말 이거는 보지 말고 기말만 보세요. 기말 잉여금은 적어졌고 요게 요래 와서는 여기 어떻게 됐죠? 커졌죠. 그러면 요것끼리 뭐 되죠? 상계돼 버리죠. 상계. 적었다가 커니 상계돼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는 기말 잉여금이 아무 영향이 없다. 적어져 버렸으니까. 예. 조금 복잡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이제 하는 요거는 이래 하면 됩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제 문제 풀마됩니다. 이렇게.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되죠. 자, 문제 여기 주어집니다. 여기 주어져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거든요. 보세요. 기말이 커졌으면 여기 커진다, 그죠? 커지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요 기말이 커지면 여기 어떻게 됐죠? 커졌잖아. 여기는 영향이 없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같죠? 요거는 모두 같다, 그죠? 요거는 같고, 이익은 다음에 넘어가죠? 이거는 다음에 넘어가는 게 없다, 그죠? 없다. 그럼 물어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요 기말이 주어지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굉장히 쉽죠?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같으니까. 요거는 같고, 요 같은 애는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 됐죠? 작아졌죠. 자, 그러면은 실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해볼게요. 보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한번 해보면 더 쉬우니까 보세요. 자, 만약에 열어주어졌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1년도, 2년도, 뭐, 문제 보면 이제 2년까지 주어지기도 하고, 3년까지 주어,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 뭐, 2년, 4년이 주어져도 뭐, 아무 관계 없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기말 재고액이 문제 주어진 게 여기 와서 만약에 700원이 실제보다 커졌다. 여기 와서는 500원이 적어졌다. 여기 와서는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600원이 또 적어졌다. 이런 오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1차 연도에 기말이 커졌다가 2차 연도는 적어졌다가 3년차에는 또 적어졌습니다. 그죠? 아, 요거 600, 6천 하면 좋아. 600. 요런, 요 원인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 보세요. 이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 기말 재고액의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렇게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물어볼 수도 있다. 그죠? 묻는 말이에요. 예. 예, 기말 재고액 저런 오류가 생겼다. 그죠? 1차 연도에는 700원이 커졌고 2차는 500원이 적어졌다가 3년차에 와서는 또 600원이 적어졌습니다. 이런 오류가 그 연도별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연도별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알겠죠? 자, 보세요. 요걸 딱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게 주어지면 요거는 같잖아, 그죠? 같죠? 요거는 같고 이익은 한 번 더 있죠? 이거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자, 일단은 그러면 기말 잉여금을 물었다면은 요 기말 잉여금과 요거는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답은 이거는 간단하지. 뭐 700원 대 이건 얼마? 500원 소 이거 얼마? 600원 소 끝. 끝났죠, 그죠?
그럼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요게 같다, 그죠? 같다. 밥. 기말이 주어지고 기말이 물음아 같다. 알았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요거는 보세요. 요것도 같잖아. 왜요? 자, 보세요. 700원 되니까 요것도 700원 돼. 요것도 그대로 500원 소. 요것도 600원 소. 같다, 그죠? 같은데, 요 기말 재고는 요게 같지만은 다음에 넘어가잖아, 그죠? 넘어가면 뭐가 되죠? 반대가 되죠? 소. 그래서 여기 있다 보세요. 요거는 요 700원 대가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된다? 700 소. 반대로. 요게 다음에 넘어가면 뭐 되고? 700 소. 요게 또 넘어가야 되잖아. 넘어가면 뭐가 되고? 500 대. 요게 또 넘어가면은 600 대.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700 대. 이거 얼마? 1200 소. 이거 얼마? 100 소. 이게 답.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거든요. 보세요. 기말과 이익을 물으면 같다, 그죠? 똑같잖아요. 똑같고, 일단 적어놓고 나서, 요거 하나만 더 있다, 그죠? 넘어가는 거. 700대가 700소, 소는 뭐로 가고, 대로, 대는 소로, 이렇게. 예, 답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기말이 예를 들어서 1200원 소다. 알겠죠? 2년도에 와서는 900원 대. 여기 와서는 또 800원 대다. 이런 오류가 각 연도에 여기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씩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이렇게. 그 기말 재고액의 오류가 그 이익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게 오류입니다. 자, 보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게 일단은 요걸 물어보던가, 이거 물어보거든라. 예. 요 1200원 소면 이거 얼마? 다 같이 시작. 1200원 소. 이거 900대. 이거 얼마? 800대. 그대로 적으세요. 이거 얼마? 1200소. 이거 얼마? 900대. 이거 얼마? 800대. 그대로 적었죠, 그죠? 그대로 적고 나서 요 이익만 다음 넘어간다, 그죠? 요게 1200소니까 여기는 얼마? 1200대. 반대로 요거 900대니까 900소. 끝. 다 있잖아. 그죠? 요렇게. 알겠죠? 예. 요렇게 익히면 됩니다.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자, 그러면 요거는 2001년도 물어보면 얼마죠? 1200소. 2년도 물어보면 얼마? 대대끼리니까 2100대. 요거는 얼마? 상기해야지. 100소. 100소죠? 100소. 요거는 2100대. 요거 100소. 답.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그죠? 예. 요게 기말과 이익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 다시 정리하면은, 같다, 그죠? 똑같다. 같다. 그대로 내려가고, 요것만 한 번 더, 이익은 다음에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은, 요게 기초로 넘어가니까, 그죠? 요게 대, 반대. 소니까 대. 대니까 뭐고? 소. 아셨죠? 예. 그럼 또 물어보면, 요게 800대 넘으면 뭐 되죠? 800소. 이렇게. 요게 기말과 이익과 기말잉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번 자동 조정 오류를 했는데, 이 자동 조정 오류는 제가 조금 전에 요거 하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요 기말 재고액 오류인데, 우리 회계에서 요거와 똑같이 넘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기말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4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거기 다음에 넘어가죠. 그죠? 그럼 요게 뭐냐?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요 등등, 요런 오류. 근데 시험 문제는 좀 이걸 냅니다. 근데 이론 문제는 낼 수 있죠. 그죠? 요거 기말제고액, 성급, 선수, 미수 나오면 요거는 모두 무슨 오류다? 자동조정 오류다. 그러면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것 하면은 요거 모두 자동조정 오류고 이거 아닌 것 찾으면 되죠. 그죠? 그게 뭐죠? 비자동조정 오류를 합니다. 비자동조정 오류. 그럼 기말제고액 오류와 시작.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항목은 이렇게 문제 낼 때 이렇게 안 만듭니다. 거의 시험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어느 시험에도 안 내고, 요걸 나오면 항상 요걸 내면, 요거, 기말죠, 요거. 기말. 알겠죠? 요거 내고,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나 요거 물어본다. 알겠죠? 그래서 종류는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를 무슨 오류를 한다? 자동 조정 오류. 알겠죠? 자동 조정. 자, 이제, 예,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동 조정 오류라 그랬으니까, 요거 반대가 있겠죠? 그죠? 자동 조정 오류의 반대는 뭐죠? 예, 비자동 조정 오류. 요거만 이제 하면 끝난다. 그죠? 예, 비자동 조정 오류. 비자동 조정 오류. 예. 우리가 이제 오류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한 네 가지 유형. 예? 예. 알면은 오류 부분에서는 뭐 문제 어둠에 나와도 다, 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다. 그죠? 비, 아님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무슨 소리냐? 말하면은 요거 아닌 거. 요거 아닌 거는 전부 비자동이죠. 그죠? 또는 오류가 요 2개 연도에 상쇄되지 아니하고 오류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거, 그런 오류 우리가 비자동 조정 오류랍니다. 예. 그럼 요거는 요거 아닌 거는 모두 여기 들어가겠다. 그죠? 이거는 말하자면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오류는 우리가 장부상의 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많이 했거나 실제보다 적게 했거나 또 이런 걸 실제보다 금액을 크게 했거나 적게 했거나 요거는 그 다음에 가서는 자동으로 뭐 되죠? 수정되어 버립니다. 그죠? 수정. 그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정을 안 하면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류가. 뭐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그걸 비자동 조정 오류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정 안 해도 다음 연도에 수정되어 버리죠. 그죠? 자동적으로. 이거는 자동적으로 조정 안 되고, 계속 오류 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구한 오류라 해요. 영구 오류.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로 우리가 하나 시험 문제 낼 때는 요걸 많이 냅니다. 강가 삼각비 오류. 그 강가 삼각비를 실제보다 크게 했거나 적게 한 오류. 또 강가 삼각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우리 수리했을 때 자본적 지출인데 이 자본적 지출을 잘못해서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요런 오류나 또는 수익적 지출인데 이걸 자본 지출로 잘못 처리한 이런 오류를 우리는 비자동 조정 오류라 이래 부릅니다. 예. 그러니 다시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거는 내가 수정을 하든 안 하든 그죠? 그대로 다음에 가서는 수정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이거는 수정 안 하면은 영원히 오류로 남아 있는 거. 그중 대표적으로 이거는 등등이든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거 두 가지 말만 됩니다. 요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말로 하는 것보다 예로 실제 시험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2001년도 2년도 3도가 있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강가 삼각비를 잘못 계산해서 여기 와서는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500원이 실제보다 커졌다. 그 2년도 와서는 여기 와서는 또 만약에 700원이 실제보다 적어졌다.
3년차 연도에 와서는 여기 와서는 다시 또 900원만큼이 적어졌다. 이런 오류가 그럼 이런 오류가 물어보는 거 저기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이 우리가 저거하고 똑같이 보면은 이런 오류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하나는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수 있겠죠. 요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그죠? 이렇게. 저 똑같잖아, 그죠? 자동조정 오류처럼. 예. 자, 보세요. 이 강가 상업이 오류, 이거하고 똑같다, 그죠? 예. 기말 재고액이 단기 순이익과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 요래 물어보는 거. 이거 외에는 안 물어봅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단기 순이익과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단기 순이익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이거는 왜 안 내느냐 하면은, 이거는 답이 두 개 나와버립니다. 복수정답. 그래서, 어느 시험이고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답이 두 개 돼버립니다. 알겠죠? 두 개 나오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시험에 나오면 자, 보세요. 500원이 강가 상가비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 비용이 500원 커졌으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500원? 작아지겠지. 뭐.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거는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이익은 커지겠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그렇게 답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시험이 이건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단기 순이익은 어느 시험이고 시험이 안 냅니다. 답이 두 개 나오니까.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하나밖에 없네. 그죠?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 보세요. 자, 봅니다. 1년도, 요 1년도를 잘 보세요. 1년에는 500원이 커졌죠. 그죠? 500, 앞으로 잘 보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0은 커졌다. 비용이 커졌으면은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익이잖아. 그죠? 비용이 커졌으면 잉여금은 작아지겠지. 뭐. 500은 소. 알겠죠? 어? 자, 이제 보세요. 끝났습니다. 자, 다 보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2년도에는 뭐가 됐죠? 2년도에는 700이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700원이 작아졌는데, 감가상각비는 무슨 오류죠? 비자동조정 오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지금 2년도에 700원이 작아졌지만은, 이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 안 했으니까. 요것도 오류고 남아있다, 이겁니다. 장부상에. 그럼 2년도에는 요거 보면 안 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오류가 수정이 안 됐으니까. 알겠죠? 이거는 자동 조정이 안 됐죠, 그죠? 그럼 요걸 2년도에는 지금 작년 거와 올해 걸 같이 보면 여기 얼마죠? 이게 얼마죠? 200, 요 자체가 200소죠? 500대와 700소는 200소잖아, 그죠? 200소니까 200대. 그렇죠. 답. 자, 이제 마지막 보세요. 이번에는 3년도에는 900은 소죠? 요 와서는 900원이 작아졌지만은 요게 작년과 재작년 오류가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됐다, 그죠? 그럼 요 경우는 이걸 세 개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몽땅. 요 900, 700, 500을 몽땅 하면 얼마죠? 1200? 아, 1100 소. 맞습니까? 다시 요거, 요거. 1600이고 500이니까 1100 소 맞죠, 그죠? 1100 소니까 1100 대. 정답. 끝. 예,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감가 상각비 오르는 연도별로 뭐에 나가죠? 합산에 나가잖아. 그죠? 아, 요 감가 상각비 오르는 나오면은 계속 합산에 나간다. 그죠? 1년도에는 500원 대만 받고 2년도에 와서는 요거는, 요거는 안 봤다고, 이건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생기기 전이니까, 요거, 요걸 같이 본다, 그죠? 요렇게. 3차 연도에 와서는 앞에 발생, 점을 몽땅 같이 봤다, 그죠? 세 개를. 예. 다시, 1년도에 500원 되니까, 500원 소,
2년 전에 이걸 합산하니까 200소가 됐네, 그죠? 200소니까 200대. 3년도에 와서는 이걸 전체를 다 합산하니까 1100소가 나왔으니까 1100소니까 1100대. 이렇게.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 강가 상압의 오류입니다. 요거 이해되면은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오류가. 시험에 나오는 모양이 다 했죠. 자, 강가 상압의 오류를 하나 더 연사해 보세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이 여기에 강가 상업이 오류가 여기 와서는 1300원 소가 있었고 2년도에 와서는 400원 대 또 3년도에 와서는 700원 대가 됐다. 이런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뭐 단기 수는 안 되니까 빼버리고 요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1년도에는 자 요거 1300 뭐죠? 소죠? 소니까 얼마? 1300대 그렇죠? 답 그죠? 예. 그 다음 2차 연도는 요게 400대지만은 요걸 같이 봐야 되잖아 그죠? 요거 두 개를 요렇게 같이 보면 얼마죠? 예? 얼마? 900소. 900소잖아. 900소니까 900대. 알겠죠? 예. 3년도에 와서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다 봐야 되잖아. 그죠? 전체 전부 다 이걸 다 얼마죠? 예? 요거 계산하면 얼마? 200소잖아. 200소니까 그렇죠. 200대. 예. 끝났습니다. 예.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 예.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게 오류에서 표준 문제. 뭐야? 네 개. 예. 요거는 붕괴상 오류가 나왔다. 그죠? 붕괴상 오류. 알겠죠? 예. 요런 모양 두 가지 아까 했고. 요거는 기말 요거 상품 티계정 두 개. 그죠?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자동 조정 오류와 또 하나 뭐죠? 비자동 조정 오류. 그죠? 이론 문제는 뭐냐?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다음 중에 비자동 조정 오류가 어느 거냐? 이런 거. 다음 중에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자동 조정 오류인 것. 이런 식으로. 요게 이론 문제. 알겠죠? 이런 거는 계산 문제. 예. 자,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예.